제가 그 명시율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김경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명시율 사업 현황으로 10억 원 이상의 그 일반의 자체 사업이 47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대부분이 집행 시기 미도래 있고, 행정 절차 쪽으로 감소하는 곳이 지금 17개 실국이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왜 줄었어요? 성인지 예산이 왜 이렇게 당초 저기보다 줄었는지 실국별로 따지면 전체 그 파일을 쓸 때 지금 줄어든 곳이 이렇게 많고요. 대부분 뭐 보면은 의회 사무처 주로 운영위 쪽에 초반인 그 실국에서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 쪽에서 줄었어요. 복지부, 건강국이라든지 환경부, 문화관광부, 균형발전, 뭐 경제실, 노동실, 축산, 국부, 인권담당실, 소통협치부. 아, 이럴 때가 왜 저는 인권, 생각하는데 성인지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실국 간에 그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단이 안 된 데도 있어요. 투자론 본부는 원래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보면 실국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산들이. 근데 성인지 예산은 지금 보면은, 2013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또 이제 여성가족부 2차 양성평등 정책에 의해서, 성별 영향평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선정되고, 편성되고, 강화되고, 그런 실정인데, 왜 경기도청에서 이 지금 예산 편성하는 실국들은 이렇게 실국별로 봤을 때 예산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성인지 예산, 작년 그 분예산 그 심의에서 의원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제 그때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주로 이제 관련이 없는 거를 많이 편성을 해서 성인지 예산을 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과거에는 이제 우리 예산 담당관에서 직원들이 그냥 그 사업부서 뭐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특히 도 여성가족배단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적정한 거. 그러니까 적정한 걸 편성한 거는 맞는데요. 네, 네. 적정한 걸 편성을 하는데 예산이 줄지 않고 적정해야 되는데, 적정하게 편성을 한다고 하고서 내용은 좀 더 퀄리티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한 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그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이 1차 지급된 거 아시죠? 5만 원. 네. 예.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 똑같은 아이들이 보육연령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지원금이 따로 그 아이들한테 나가는 보육재난지원금은 지급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네, 없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가 아니라 없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지금 또 2차 교육재난금이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청. 2차 재난금. 네, 아침에 예산 담당하는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재난금 5만 원에 이어서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금도 지급 요청을 했어요. 지급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어린이집을 다니던 유치원을 다니던 같은 보육 연령대의 아이를 자녀를 두고 있는 도민이나 시민이 도민들이 세금을 따로 냅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세금을 더 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금을 더 내고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은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닌데 아이들한테 지금 지급하는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혹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 재난금이라든지 이 교육청에 사고 있는 똑같은 연령대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이나 그런 차이의 차별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좀 그런 뭐 아침에 보고를 받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추경할 때. 근데 네. 지금 갑자기 보고를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아니, 오늘 거에, 이번 거에 다시 준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탁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죠? 네, 네, 네. 올해 처음 개입하셨는데, 보면 그 삼생회와 또 지금 소상공인하고 임대료 부담 안 할 위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인센티브로 그 구간별 두 구간을 정해서 30만원, 50만원 지역업비를 지급할 계획 맞죠? 네. 지금 이거 2,500명, 지금 대상자 2,500명 수준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2,500명이라는 저희가 나왔나요? 원인 무슨 양해해 주시면 그 담당 실국에서 구체적인 조항이 있거든요.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은 10억이 반영이 됐고요. 네. 구간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700만 원 이하는 지역업에 30만 원, 700만 원 이상은 50만 원에서 평균 한 40만 원 정도 2,500명 잡아서 10억 예산이요. 네, 어떻게 해서 2,500명이 나왔나요? 10억 나누기 40만 원 평균이 나왔나요? 10억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대상자가 몇 명이 돼요? 전체 대상자 혹시 생각했을 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료 그 소상공인이 몇 명인데 이거를 2,500명을 잡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 서울시에서도 했고 저희가 그 국세에서 한 70% 감면이 되고 지금 일부 시군에서 지방세에 감면하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건 2,500명이라는 숫자가 지급 대상자가 어떻게 정해졌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몇 명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경기도민하고 서울시민하고 다르죠 숫자가. 근데 실제 그 시군에서 임대 적용받은 숫자를 보면은 2,500명은 좀 넘긴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아니 2,500명 좀 넘는다고요? 경기도에 저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게 2,500개 시설밖에 안 되니까 네, 그게 국세하고 지방세를 감면받은 숫자가 있습니다. 각 저희 시군에서 네 잠깐만요. 그리고 네. 보면은 지금 이거 자격 여건을 그 심사를 분기별로 해서 지급한다는 심사를 어떤 심사를 하시는데 국세청에서 하는 거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분들이 너무 까다롭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선지급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임대계약서를 체결해서 상세협약을 체결하면은 저희가 선지급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좀 조기 촉진하고요. 사후에 검증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일상의 행복으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재산세 감면에 따른 임대료 인하도 그다음 이 사업이 가능한지 그거하고 첫 번째로 이제 1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일수록 영세할수록 임대료를 인하했을 경우에 그 임대료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 구간이 보면 지금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은 그 50만 원 그다음에 그 저기 30만 원 그다음에 700만 원 이상으로 50만 원 이렇게 두 구간으로 돼 있죠. 예. 이거 너무 근데 구간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걸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아니면은 그 일정 비율 그러니까 700만 원 해줬을 때 뭐 10%라든지 사실 그 100만 원 해줬을 때 10%하고 다른데 지금 구간이 너무 두 구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그 구간에 대해서 혹시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두 구간으로 나눈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700만 원 이하에 들어가는 그 감면 대상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700만 원 이하를 30만 원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국세나 지방세 감면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약에 월 1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했다 그러면은 실질 감면율이 국세하고 지방세 합하면 거의 다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00만 원, 700만 원 이하로 연 700만 원 이하면은 실제로 감면 구간에 대부분 들어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세분하다 보면 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하면은 그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쪼개는 것보다는 그 30만 원, 700만 원 이하 분들에 대해서는 30만 원 더. 지금 정해진 거를 저한테 네.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네. 얘기한 거는 제 의견을 드린 거예요. 이런 의견 좀 어떻게 했냐. 구간별로 좀 더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그 인하해주는 세율에 따라서 비율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를 제대로 안 하면 모르겠죠.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이 착한 임대인 사업, 지원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세, 지방세 감면이 어렵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두 사업을 같이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그 관리하고 그걸 지원하는 실국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국장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기에 앉아 계시는지부터 궁금하고요. 지금 보육료 지원해준다고 보육료를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해줍니까? 두 번 하는 동원해서 나온 아이들에게 지급이 됩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예고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의 보육료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육을 계속 하셨어요? 긴급 보육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사 한두 명의 아이들, 교사 한 명의 애들 한두 명씩 나와서 어린이집들이 모든 걸 감당하고 지금 1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걸 통과하는 그 국에서 하시는 국장님이 거기 지금 살만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보육료 말고 급식비 지원했습니다. 급식비 얼마 지원했습니까? 얼마예요, 1인당? 아이 1인당 얼마 지원해줍니까? 지원해줍니까? 보육료에 포함돼 있습니까? 보육료에 포함된 것은 1인당 1,900원이고요, 1식당. 네. 그리고 추가로 지원하는 지금 지원한 게 얼마나요? 예, 월 7,400원 지원해서. 7,400원 지원하는데 그게 아이들,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정원이에요? 현원이에요? 현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원으로 지금까지 계속 긴급보육 하셨잖아요. 긴급보육이 뭐예요?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등원을 시켜야 되는 아이들만 나와서 있었는데, 그걸 갖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당연히 긴급보육을 하더라도. 긴급보육하면 몇 프로? 현원 중심으로, 현원 기준으로 예산은 지원을 했고요. 나온 아이들이 아니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신고할 때 할 테니까 등록된 지금 등록된 아이들 원하대 그 정원대 현안 해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지금 그 원장들이 급여를 다 가져가고 있다고 그렇게 살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1년 이상을 다 임대를 보고가 아무것도 지원해 주는 게 없는데 그래도 지원해 줄 수 없으면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고 얘기는 해야죠. 근데 지금 이게 할 얘기입니까? 일단 제가 이게 영아 교육비 그거 5만원씩 지원하는 거 그거 매달 5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원화당이 아니라 시설당 5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교재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원하는 거 한 달에 5만원 지원하잖아요. 어린이집 하나에 10만원에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만원하고 10만원 아이당 지원합니까? 그거 시설당 지원합니까? 프로그램비는 시설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 얼마 지원합니까? 10만원 내지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신설당 지원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실국 나중에 하실 때 준비 잘 하시라고 얘기할게요. 자, 보육료 지금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그거 얼마인지 그거 가지고 오시고 현원 지금 현원대 정원대 현원을 가지고 오시고 지금 그 교사들 교사당 아이들이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한 반에 몇 명씩 하고 있었는지 그거 다 제출해 주세요.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세한 자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그 각 시설에 지금 조사하셔가지고 원장들이 급여를 최대 임금 가져가고 있는 원이 몇 개나 되는지 조사 다 해주세요. 민간가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잘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됩니까 그게? 저희 권영선생님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민간 가정에서는 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 급여에 대한 씁니까 안 씁니까? 예? 민간 가정 급여에 대한 써요 안 써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민간 가정이 급여에 대한 쓰냐고 안 쓰냐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안 써요? 그거 다 급여대장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2만원 지원해주는 것도 작년도 지금 추경에 만원씩 했던 거 그것도 원하당 만원이잖아요. 네. 그 나온 아이들이 10명이면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 정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발언은 충분히 하지 않더라도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게 해주세요. 자료로다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거 다 분명히 준비해주시고 지금 그거 만원 더 지원되는 것 같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원수가 아니고 현원이기 때문에 지금